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갑입니다. 셀코 TV 투자는 60부터라는 걸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는요,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 여기부터 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한테 조금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가 빨리 침체가 끝나고 곧 회복될 거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되고 곧 인하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 국면은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급상승하게 된 것은 거의 뭐 미국의 금리 정책 역사상 거의 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은 그렇게 빨리 충격이 해소되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큰 충격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권투를 보다 아시겠지만은 작은 펀치에 맞으면은 금방 회복을 하지만은 큰 펀치에 맞으면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 이번 국면도 그렇게 될 텐데요. 경기 침체 국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침체하지만은 지금은 리세션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짜로 리세션은 내년 정도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럼 올해부터 이제 쭉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 하느니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3.5%에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또 다시 인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백두산처럼 금리가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마고원의 모양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이 멈추면은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빨리 꺾이는지 아닌지 보아가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시장도 지금 성급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 느낌상은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고 빨리 균형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커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낮출 거냐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아마 올해는 힘들고 내년쯤 금리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게 약간 통설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연말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게 한 50%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은에서 그런 액션을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 KB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현재 연 3.5%인데 내년 한 2.5% 정도 보고 있고요.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에도 한 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과거처럼 뭐 제로금리 아니면 그 근접한 어떤 그런 초저금리로 가겠느냐 이건 쉽지는 않다.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13개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곧바로 못 낮추는 것은 물가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물가가 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한 5%를 넘었죠. 지금은 한 4%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13개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소비자 물가가 5%대로 갔다가 2%대로 떨어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이게 바로 이제 금리 인하하고 맞물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죠.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금융시장이나 재고시장들이 사이클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떤 저금리로 가기보다는 짧게는 2, 3년, 좀 길게는 한 4, 5년 정도는
고금리라는 뭐 이 체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당장 그렇게 저금리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여러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사실은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아직은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타날 분야고요.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한마디로 채권이 그냥 뭐 완전히 박살이 났죠. 제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채권이 제일 크게 당했고 그다음에 주식이 당했고 그다음 어딜까? 그다음은 뭐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이 이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커머셜 뱅크 상업용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은행들이 여기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쪽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이제 건설 쪽에 당연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순찰을 가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여파가 두 개 이제 같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부채가 많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증가했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아마 꽤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를 많이 가진 그런 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기 침체기에 앞으로 나타날 그런 현상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 분야는 이제 거기에 노출 많이 된 부분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상업용 건물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에 많이 노출된 금융 회사들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런 선별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기타 중소형 은행들이 터졌죠.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하고 그 문제가 터졌는데요. 조금 그 우리나라가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 부동산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모든 예금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고 특유한 현상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 많이 대출을 해준 그런 은행이고요. 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덜 겁을 내고 덜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정말 그 공포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엄청 풀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은 많아지고 대출해 줄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모기지와 국채를 샀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 다른 때 일어났던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이런 쪽,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쪽에 일어났던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은행의 리스크라는 것은 특히 미국 은행은 상업용 건물, 여기에 이제 대출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실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내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은행이나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이제 베어스턴스가 2009년 3월에 터지고 2009년 9월에 가면은
2008년이죠. 2008년 3월에 터지고 2008년 9월에 가면은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게 되는데요.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혹은 금융의 충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충격을 주고 금방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조금 조금씩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상황에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 등등에서 발생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뭘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이 터진 것은 일종의 금리 인상의 약한 고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금리가 급등하게 되니까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모기지 채권이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손실이 나게 됐죠. 그게 약한 고리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곳이 약한 고리일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를 가진 금융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과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쪽에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부실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동산 익스포저를 많이 가진 곳이 어디인가 하는 곳,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금을 예를 들어 운용하기 어려워가지고 뭐 국채를 샀는데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쪽의 유형을 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박 박사님 계시겠지만 국민은행 이런 쪽은 뭐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우리나라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융기관이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익스포저를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